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뭔가 막 바쁘게 조사를 하시거나 회의하는 시간이 참 많으시죠. 가끔 좋은 생각은 그런데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좀 멍하게 있을 때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많이 없죠. 오늘 신직업의 발견도요. 그래도 좀 같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히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신직업의 발견은요. 중독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독 상담사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눠주실 정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직업하면 벌써 이분이 떠오릅니다. 김재수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직업의 발견에 질문이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서울중독심리연구소에서 중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중독상담사 하면 대략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제 자기의 중독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상담을 의뢰하셔서 연구소로 내방하시는 중독자분들의 그런 심리 상담을 1대1로 진행을 하는 일을 가장 주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중독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는 것도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독이라는 게 좀 몇 개가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맡으신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분야는 성중독 분들 또 관계 중독, 사랑 중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쪽의 내담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중독, 관계 중독 말씀하셨는데 일단 관계 중독, 사랑 중독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그게 어떤 중독인가요? 이제 보통 많이 지금 모르시는 중독 분야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사회 문제를 보시면 연인과 헤어졌을 때 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해를 입히거나 네. 떠나지 못하는 분들의 사회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우울증에도 빠져주시거나 맞아요. 예. 좀 극단적인 부분에서 사회 문제가 될 뿐이지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인데도 거기에서 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독이 사실 관계 중독, 네, 사랑 중독입니다.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요. 무슨 알코올 중독, 혹은 뭐 관계 중독, 성중독 이런 말씀이 한 중독이 어느 정도 좀 약해지시면 다른 중독으로 이렇게 얼개가 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네, 그게 치료 과정에서도 나타나요. 성중독에 깊이 빠지셨던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 이 부분이 조금 약해지셨는데 좀 알코올에 징후를 보이시는 그런 치료 과정에서 거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중독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자기가 선택을 하느냐는 경험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고요. 네. 어떤 중독이든 빠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지금 네. 메커니즘이 좀 이렇게 돈다고 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순환인 건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약물 중독에서 성중독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관계 중독으로 가는 그 악순환의 코스를 대부분이 밟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항상 후기에 오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오시지 않고 사실 문턱이 여전히 높은 거죠. 그래서 손 쓸 수 없을 때 뭐 저희도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중독을 보는데 거의 집안이 파탄 날 지경 정도 되게 우리 특히 도박 중독 같은 경우 돈을 뭐 억대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부모님이 끌고 옵니다. 우리 다 전부 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아니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웃을 일은 아닌데 갑자기 좀 마음이 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그 상담이라는 분야가 선뜻 이제 손을 뻗칠 수 이제 없는 이유는 특히 중독자분들의 경우는 더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가 그냥 너무 그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없으셔서 상담소까지 전화를 주시는 그 과정이 참 길죠. 말 그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온 가정에 파탄이 났을 때야 비로소 아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이미 선생님 보실 때는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중독은 그 중증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페인의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정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고 나의 문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라는 걸 저희가 계속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바깥 얘기했지만 약물 중독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어떤 그 중독마다 어떤 그 증상의 차이 그리고 어떤 좀 더 조금 더 폭력적 혹은 더 굉장히 악화되는 어떤 그런 예. 차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 사실 핵심의 그 원칙은 동일하니까 사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 만족을 추구하느냐 소극적인 태도로 태우느냐 한 그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약물 중독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행위 갈망을 네. 해결하는 수준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동 우리 계속 보는 친구들은 네. 사실 야동을 보는 분들이 실제로 성행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실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야동으로만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빠져나간 거죠. 네. 그래서 소극적인 만족 추구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좀 느낍니다. 약간 중독 증세를 관계 중독 증세가 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지금 선생님 계신 곳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이제 좀 협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그러면 그 상담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상담 과정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화로 네 일단 제가 전화 문의하고요. 문의를 하고요. 네 여러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네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일단 상담이 필요하지만 또 잘 이게 짧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좀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인지 좀 여쭙고 거기까지는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일단 오시는 게 낫습니까? 전화로 가능합니다. 예, 일단 네네.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면접지를 쓰시기 위해서 상담 이제 첫 시간에는 좀 일찍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오셔서 좀 본인의 삶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네. 내 문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접수 면접지를 작성하시고 네. 이제 상담사 선생님까지 직접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그 상황 그거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과 하는가 그것도 일단 달라지는데 일단 전화하는 용기가 좀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독에 빠지는 초기 이유라는 게 좀 경험적으로 좀 보여지십니까? 제가 계속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는 거를 봐요. 난 중독자분들은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기저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사실 그 공포,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달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면서 네. 나를 달래려고 하고요. 네. 또는 먹는 것을 통해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나를 달래려고 하죠. 또 게임이나 그렇게 나를 좀 마취시킬 수 있는 감각들을 찾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그런 기저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네. 근데 어떻게든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아 내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상담실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 편견 때문에 오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편견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견과 사실은 이 중독 분야는 싸우는 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중독자 하면은 뭐 사회 부적응자, 범죄자, 의지박약아. 일단 좀 그렇죠, 선생님. 약간 예.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렇죠. 아주 꼬리표가 예. 딱 붙어있죠.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독자 분들도 자신이 뭔가 뭐 중독적으로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를 중독자라고 딱 규정 짓는 것이 힘드세요. 무서워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편견과 싸워서 사실 중독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네.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영화 같은,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이제 중독자가 주인공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얻거나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어쩌면 이런 게 좀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선생님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중독의 위력이라는 게 이게 진짜 좀 심각은 하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독의 위력이라기보다는 그 중독자분들이 어린 시절에 감당해야 했을 그 상황이 전 사실은 더 큰 슬픔이나 아픔으로 예, 예. 다가와요. 예. 사실 그 후에 중독으로 인해서 생활이 망가지는 거는 사실 그 아픔에 비하면 어찌 보면 그냥 결과일 뿐이죠. 실제로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자살을 한다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된 뭐 두세 살, 네다섯 살 된 아이를 떼어놓고 부모님들이 애를 떠나거나 또는 정말 옆에 있긴 하지만 전혀 돌봄이 되어주지 못하는 우울증, 중증의 어머니가 옆에 계시거나 아예 그것도 그런 상황들은 사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결과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괜히 몸을 움츠리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을 못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지금부터 듭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또 계속 내용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간단한 게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독을 끊게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독을 끊게 하는 건 결국에는 좋은 관계예요. 왠지 짐작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관계를 하지 못했던 그 상처 때문에 중독 자극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자극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냐 딱 이렇게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계 지금 그 말씀 제가 좀 깊이 듣고요. 상담하시면서 이거는 뭐 그냥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상담을 하면서 힘든 점이라고 하면 사실 중독자 분들의 힘듦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크게 떠오르진 않지만 상당히 사람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관계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시험을 하신다거나 정말 이 사람이 이래도 나를 믿어주고 이래도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계속 간을 본다고 하죠. 네. 그 시기를 좀 견디는 거, 그 자체로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 그래도 믿어주는 거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를 얻어내는 그 과정의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하죠. 네, 이분들은 믿지 않으니까. 상담사의 덕성이기도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제가 그냥 조금 분위기 좀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 그냥 약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힘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음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아까 들어봤더니 이거 잘 모르셨죠? 아, 네, 전혀 몰랐어요. 음 중독이십니다. 지금 긍정의 중독이시고. 아, 네. 예, 예, 오해십니다. 네.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직업병이죠, 그렇죠? 네, 직업병이에요. 예, 근데 제가 잠깐 아까 듣고 조금 이제 감명받은 거는 처음 말씀을 아니, 그분들보다 제가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시작하시는 것 자체가요. 물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말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듣는 사람은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놓여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가 저 같으면 벌써 조금 마음을 놓고 얘기를 네. 하지 않을까라고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독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선부터 중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그 결과,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상당히 중독 자체가 단순화되고 예. 이렇게 되면 중독자분들의 상처를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선이 중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횟수나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예, 예. 그분들이 언제 그 행동을 찾는지 언제 그런 자극에 몰두를 해야만 하는지 하는 그 동기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친구들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현실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밤에 밤마다 네. 한두 시간씩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횟수나 시간으로 보면 전자가 그렇죠. 그쵸? 하루 예, 예. 종일 게임을 예, 하는 왠지 그분이 그런다는 느낌이 결과만 보고 보면 맞아요. 예. 근데 전혀 아니죠. 전혀 예. 아니고 그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게임을 사용할 뿐이고 사실은 네.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후자의 분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없고요. 네. 현실 세계에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밤에 네. 꼭 게임을 해야만 잠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동기, 내가 네, 게임을 예. 해야만 하는 그 동기를 보시는 게 네. 이해하시는 데 좀 쉬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빈도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누고 뭐 데이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보는 게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다른 관계를 찾아 나가실 수가 있는 분들이고 네. 두 번째 말씀하신 분들은 이미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두 번째 경우다. 요 경우 그대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네.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뭐 선이?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선이 사실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래도 예. 우리가 임상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측면에서 이분을 치료할 거냐 말 거냐를 사실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중독을 포함해서 이런 우리 특히 마음의 문제를 네. 진단할 때는요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그 문제를 내서 자기의 삶과 타인의 삶에 어떤 어려움, 위험을 과연 초래하는가. 아, 예. 그래서 내 삶의 균형을 깨고 타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그 문제를 이제 도움이 필요한 또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아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술을 드시는 우리 분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은 특히 음주 예. 문화가 아주 관대하죠. 근데 애주가가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랑 어떻게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애주가와 집안이 조용하면 애주가고 그렇죠. 자, 애주가하면 거의 매일 술을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매일 술 먹으면 사실 우리가 느낌상은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는데 네. 이제 그분을 이제 병원으로 초대할 거냐 그냥 있을 거냐의 중요한 기준점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갔느냐예요. 네. 그리고 회사를 가서 자신의 평소 업무 능력을 그대로 거의 뭐 발휘하면 일단 애주가입니다. 네. 가족과의 관계도 깨진 것이 그렇죠. 아니고 그런데 예. 그 다음날 회사를 가긴 갔는데 숙취에 시달리면서 업무 능력이 이제 현저히 떨어졌다 또는 어쩌다가 지각 이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서서히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집안 재정에 네. 어려움이 초래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우리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기준점이라고 네.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좀 궁금해요. 중독자분들에 대한 좀 장르라고 표현하기는 뭐지만 이제 분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세분화되고
그 증가되는 그 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가되는 추세가 맞다라고 보신다면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중독은 가장 맞닿을 수 있는 이슈가 고독, 소외, 고립. 예, 관계군요. 예. 맞아요. 현대 사회랑 뗄 수 없는 단어잖아요. 사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중독은 퍼질 수밖에 없는 질병이고요.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치료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관계란 말씀. 선생님 그렇죠. 어떠세요? 예, 예,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인의 기저에 흐르는 가장 핵심 감정이랄까요? 그게 공허함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바쁘게 살잖아요. 일도 네. 많고 관계망도 엄청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보다는 얽혀 있는데 실제로 탁 가보면 다 아주 얕은 관계밖에 없어요. 진지한 관계는 매우 드물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도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현대사회에서의 공허함은 굉장히 필수적인 감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본적으로 그럼 이 관계의 시작은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족의 해체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관계, 양육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게 지금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혼하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또는 부모님들이 일하시느라 집에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족 간의 그 힘이 약한 거죠. 네,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 1년에 한 번씩 중독 회복 공연이라고 해서요. 중독자분들이 직접 자신의 얘기를 대본을 쓰시고요. 그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시는 그런 공연을 지금 6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겹치기도 할 텐데요. 중독과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어서 중독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중독 회복 공연.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면서 그럼 얘기해 보죠. 영상은 중독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원고도 좀 쓰시고요. 예예. 예. 일단 그런 과정 자체도 좀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아 그럼요. 예, 예. 가족인 분들은 어린 시절을 보면 가정 폭력이라던가 네. 그 상처에 굉장히 크게 노출돼 네. 있죠.
지금 저 그림이 그 그리 직접 그리신 이것도 회원들이. 이제 회복 중인 분이 네. 그림에 재능 있으신 분이 네. 직접 그리신 거예요. 자기 자화상처럼 네. 그리신 거죠. 엎드러져 있는. 피티가 흘러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레이션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연이 되나 봅니다. 직접 무대에 서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편집은 일단 그렇죠. 도와주시고요. 상담하시면서요. 지금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례 조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은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그 여정을 보는 게 상당히 보람이 있어요. 아, 예. 딱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처음에 오실 때는 상담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세요. 몇 개월 동안도 계속 쭈빗쭈빗 하시고 자기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세요. 근데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다 보면 이제 자기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계속 조심스럽게 하시고 눈도 못 마주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화도 아니죠, 사실은. 아주 작은 그런 화지만. 네. 아, 그것도 기억 못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전 그게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그겁니까? 네. 네. 왜, 그때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모르세요? 네. 근데 전 그게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자기가, 진짜 자기 목소리로 그때 얘기한 걸 제가 느꼈고요. 그동안은 계속 날 어떻게 볼까? 네. 정말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될까? 계속 눈치를 보시다가 당당하게 내가 얘기한 걸 당신 기억해야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실 때 네. 그런 순간순간들 점점 살아나시는 예, 그런 예. 순간들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끼는 예, 뭔가 같아요. 좀 느낌이 오네요. 근데 그 기억을 못하신 거는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근데 진짜 기억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 너무 상처가 많으시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내는 것도 사실 버겁습니다. 근데 그 내담자분들은 직접 그걸 온몸으로 네. 경험을 혼자서 하신 거거든요. 네, 그 말씀이 좀 크게 다가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중독을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의 노력, 주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분들 자체 문제입니다. 그분들 자체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노력이 있으시죠? 그건 뭐라고 볼까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중독에 걸린 것은 중독자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회복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요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똑같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예. 중독에 걸린 것은 중독자분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죠.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중독에 문제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 자기를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어려운 감각들이나 그런 스트레스들을 관리하려고 애를 쓴 거거든요. 성을 이용하든 게임을 이용하든 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을 놓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서 지지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료들, 회복자 동료들이 네.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자조 모임 운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더라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조 모임 멤버들과 자조 모임. 네. 회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그것이 상당히 힘이 돼요. 네. 무심코 지나는 갔는데 네. 혹은 지금 제가 좀 이상합니다, 약간.
어 이거 약간 중독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제가 자가 체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대상 또는 어떤 물질이죠. 그거를 이제 떠올리게 될 때, 그러니까 일단 끊을 수 없는 거죠. 끊지 못할 때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중독인가 아닌가를 사실 염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중독의 기본 우리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이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데, 네. 그 이제 버리는 것, 헤어지는 것,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 나타나는 거는 집착이죠. 계속 먹고, 네. 계속 소모하고, 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자기 스스로도 뭔가 계속 강박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행위들이 나한테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는 것도 일단은 자가 체크로서 되는 그렇죠. 방법이다. 예. 예, 그 말씀이시군요. 상담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중독 조짐이 보인다 싶을 때 그리고 아 이게 좀 더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알았다 쳐요. 굉장히 다행으로 그리고 또 아주 막 그렇게까지 심한 상처는 아니었다고 치고요.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식의 행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중독에 있어서 중증이신 분들보다 사실은 잠재적으로 네. 그런 성향들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도 사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달래줄 수 있고 또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단은 필요한데요. 이게 혼자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건 중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요. 네. 자기 사랑 모임이라고 해서 자기 사랑 모임. 네. 네. 그런 아픔들이 조금 느껴지고 내가 생활을 할 때 좀 뭔가 결핍들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자조 모임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운동을 한다, 아니면 뭐 노래를 좀 뭐 한다, 뭐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만나서 수다를 떤다, 뭐 뭔가 있을까요? 자기 사랑 모임에서 매뉴얼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등 의식. 또는 우월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계속 네. 자기를 볼 수 있는 매뉴얼로 우리가 하는 네. 모임인데요. 열등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이상화해 놓은 어떤 자기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내가 또 느끼는 자기가 있어요. 네.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자기를 사랑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진짜 자기의 모습은 사실 이상화해 놓은 그 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의 메시지 또는 뭐 사회의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가치관이 어느 순간 형성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사랑 모임에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어떤 거고 진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모습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어떤 네. 건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는 네. 그런 방법도 형식입니다. 있고요. 선생님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이런 우리 환자분들을 만나면은 네. 이제 약간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우리 CF에서 많이 특히 여자분들 화장품 CF 중에서 나는 소중하니까 네. 뭐 이런 네.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에게 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못해. 그 말 자체도 따라하지 못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 자기 그 자신에 자체. 대해서 아, 예, 예. 그만큼 평가절하시키고 있어서 나는 소중하니까 이거 해보라 그래도 그냥 손을 내죠. 무기력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생기는 마음만 가진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건데 사실 그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아주 오래 가는 과정이고 예. 우리 선생님 같은 상담사 하시고 치료자들이 그 헌신적으로 당신의 그 내담자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치유의 과정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 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아마 벗어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선생님 그게 보통 분들이 그래 내가 이걸 빨리 끊어야지 벗어나야지라는 그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너무 다른 것과 함께 좀
작용이 받아야 되는데 해야 돼, 빨리 끊어야 돼 이렇게만 되면 이게 또 집착으로 갈 수도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빨리 해야지 빨리 나아야지 하다가 엎어지는 경우는 네.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근데 대부분 우리 이런 중독에 관련된 분들은 솔직히 좀 인내력이 약하죠. 그래서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족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실족할 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이라면 제일 좋은데 네. 아까 비디오에 봤듯이 가족 자체가 상처를 준 분들이고 또 여전히 현재도 주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의 역할을 대리해 줄 주변에 누군가가 필요한 게 우리 상담사분들 또는 동료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을 지금 딱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이게 상담료가 이게 보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심리 상담은 지금 보험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다 그러시군요. 다 자비로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사를 연결해 드릴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국가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 문제의식만 계속 지금 드러낼 뿐이지 실질적인 정책들은 전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프랑스 유학을 할 때요. 거기 친구가 스스로 아 이거 좀 그렇다라고 싶었는지 상담을 매주 갔어요. 근데 학생이라서 돈이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나 했더니 다 의료보험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참 다행이구나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되는군요. 좀 아쉬운 이것 좀 빨리 네. 좀 법제화 되거나 저희가 좀 안아야 될 문제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요 아주 최소한의 부담을 이제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보험이 된다라는 우리 일반 의료기관도 상담료 자체 그 비중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정말 그 여유 있게 넉넉하게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구조죠. 지금 갖춰야 될 덕목들이 좀 많습니다. 인격적 성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상담을 해주면 또 상담 받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음이나 자세는 어떤 게 정말 중요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독자분들이 쉽게 마음을 여시지 못하시고요. 네. 긴 싸움을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히 중독자분들은 그 도덕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자신이 성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빠졌다는 그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약해요. 근데 그런 중독자분들에게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에게 2차적인 또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그럴 수밖에 없는 중독자의 그 상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이건 전문가적인 수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을 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든 계속 만나다 보면 그분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네.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사실 이 중독 상담사가 되려고 마음을 처음부터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회복 중인 저도 중독자였습니다. 네. 지금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 공적으로 하셨어요. 예, 지금 네.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거의 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 중독 중에서도 전 처음에 말씀드린 관계 중독 그걸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가 사실 서른이 될 때까지도 내가 중독자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어떤 주변에 있는 분이 아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중독 전문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다행히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요.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저에게 필요하니까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자들, 나의 그런 마음을,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강자들을 계속
배웠고 네. 또 자주 모임에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또 선임자 역할로도 네. 계속 활동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 뭔가 대학원 가서 내가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중독 상담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밟아야 됩니까? 일단 중독으로 가기보다는 먼저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일단 밟으시면 돼요. 현재 이제 대학교에서는 심리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신 후에 아, 내가 상담도 해보고 싶다 이게 좀 마음이 서시면 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필요한 자격증이 이쪽은 지금 국가 자격증이 없어요. 상담사 자격증도 사실은 청소년 상담사라는 분야만 국가 자격증이 있고요. 중독이나 그냥 보통 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본인이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자격증 코스를 밟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것도 좀 그 아까 청소년 그 상담사는 네. 국가가 이제 그렇게 인증을 이제 준다고 하는데 좀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것도 좀 네. 그러네요. 상당히 많은 우리 이쪽 상담 분야들은 민간 자격증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고 또 인증을 해주는 게 사실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는 분야인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격증이 남발되는 게 있거든요. 또 비슷한 이름인데.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러면 100시간 받고 나오는 분하고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에 실전적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분이 똑같은 위치에 서면은 우리 서비스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실 필요도 있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왜냐?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힘드실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계속 민간 보고 그렇게 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떤 때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세요? 물론 굉장히 지금 듣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단련되신 것 같고는 하십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돼 힘든 경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소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데 아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소진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이 소진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감정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무력감이죠 중독자분들이 그런 회복해가는 과정이 사실 길고도 마라톤과 같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견디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바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동료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잘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독으로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거든요. 좋은 관계로 인해서 어떤 소진이 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독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 중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모두가 매우 중증인 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소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또 우리 치료자들이 절망 우리도 인간이니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분을 계속 만나려면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료자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견디는 힘도 필요하죠. 사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우리 그러니까 뭐 우울한 분 또 이렇게 중독인 분 다양하게 만나는데 사실 제가 느낄 때 저희가 제가 제일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상대방이 제 얘기를 전혀 받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 상담의 일 원칙은 열심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경청만 해줘도 대부분은 스스로 얘기하다가 깨달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병식이 좀 약한 분들은 이제 저절로 깨닫지 못하시니까 계속해서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통 방어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몇 배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또 이제 실망하게 되고, 사실 우리 치료자도 인간이라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실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치료자로서 유지하는 네. 길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좋은 관계, 동료들과의 어떤 소통, 그렇죠. 이런 아주 거 말씀하셨는데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드라이브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풀지만 그렇다고 맨날 친구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이제 걷는 겁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겸 사색의 시간을 잠시 갖는 거죠. 이거 여쭤봐야 됩니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중독 상담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중독하고는 뗄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정책과도 국가 정책과도 이제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인식은 이제 많이 중독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실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전망은 안타깝지만 매우 밝죠. 그렇죠. 이 안타깝지만 매우 밝다라는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혼 상담가 컨설턴트 나오셨는데 참 안타깝지만 밝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안타깝지만 밝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는 가고요. 그만큼 또 정말 이만큼 중요한 직업이니까 좀 마음을 정말 좀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서 좀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예. 지금 전망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밝은 거죠? 예, 이게 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라 뭐 지난 회 이혼 상담과 마찬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을 아주 더 세분화 전문화해서 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병원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좀 나눠서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 네. 일한다 보면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일이라 뭐 미래에는 아주 더 확실하게 각광받을 것 같은데 어려운 자를 도우는 일이니까 네. 사실 그 각 분들은 자기 관리, 네. 자기의 내적 소진되지 않게 네.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예. 좀 신직업들도 이렇게 같이 파생돼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직업이 또 파생돼서 있을까요? 우리 이 분야에서 네네 지금 중독과 관련돼서 우리 연애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상담가라는 직업이 그냥 우습게는 우리 친구들끼리는 상담해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연애에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고 관계 중독의 일종이기도 하고 못 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자의 그런 이유인데 대개는 버림받기 두려운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구끼리 상담해 주는 영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 친구 인생에 우리 결혼할 거냐 말 거냐 헤어질 거냐 매우 중요해요. 사실 연애 중독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또 파급되는 전문가가 생길 수 있죠. 네.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회복 공연 네. 또 제가 이제 중독 회복 방송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이제 팟캐스트 방송으로 해서 이제 중독자분들이 본인의 얘기를 개인 방송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독자분들의 그 상처를 좀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네, 그런 심리치유 네. 심리치유 공연 전문가 뭐 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중독 지금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카메라 보고 할까요? 그러시죠. 중독은 저희가 행위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 행동에 집착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강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아, 나에게 필요한 게 치료고 또 그런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자기 일을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경우는 중독이라 불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몰입이라 불립니다. 그 차이는 스스로 조절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끝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행복한가, 바로 이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중독이 아닌 몰입의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라면서 신 직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